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영어 시험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그리고 조건이 달려있죠. 단, 전체 학생의 수는 100명이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되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배열 변수 점수 괄호 열고 100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계산해서 찾아서 찍어주는, 출력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수 1차원 배열이죠. 점수 100에 대해서 그림처럼 나타나 있죠. 점수 1, 2, 마지막 100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변수가 점수라는 변수 하나입니다. 얘는 이제 배열 변수고요. 각각의 원소를 1, 2, 3, 일반적으로 i, 100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점수가 만약 80점보다 크면 이때 카운트의 이 변수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면 전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점수 i번째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를 늘리지 않죠.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숫자만 이 CMT라는 카운트 변수 안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자, 순서도에 사용하는 변수를 보면 점수는 방금 말했던 100명의 학생들의 점수를 보관하는 1차원 배열이고요. i는 배열 점수의 원소를 접근하기 위한 이제 인덱스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카운트는 이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수를 보관하는 거고, 초기값은 당연히 0으로 잡혀 있겠죠. 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되어 있고요. 자, 점수 100, 그래서 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선언이죠. 배열 변수 점수를 선언하고 있고, 배열 변수의 원소는 전부 100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초기값을 정합니다. 카운트는 0, 그리고 i는 1. 이 i가 이 반복구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배열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반복 변수로. 그래서 i는 1부터 첫 번째 학생부터 시작하는데 점수 i번째 학생의 점수가 80 이상이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가 하나 증가합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그렇지 않으면 증가하는 과정이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 학생을 하기 위해서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번째 학생까지 하려면 이 i 값이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일단은 그 100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100까지는 가서 100인 경우에 넘어와서 점수 100, 100번째 학생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이거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반복을 다 끝내려면 i 값이 101인 경우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i가 100보다 크면 카운트를 출력하면 끝내게 되고요. 만약에 i가 100이거나 100보다 작으면 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검은색 원번호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 1, 2, 3 이 부분은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하는 거고, 4는 이제 조건 알아보는 거고요. 5번하고 6번은 이제 값이 갱신되죠. 카운트 값, i 값이 갱신이 되고, 7번은 이제 계속 반복할지 말지를 따지는 또 조건 수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카운트 변수는 초기 값 0이고요. i도 초기 값 1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점수 i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 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이나 6번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서는 이제 현재 값이거나 카운트가 없는 경우에, 또는 80보다, 이상인 경우는 1이 증가하는 거죠. 현재 값이거나 1이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i 값도 계속 증가하죠. 1, 2, 3, 4에서 100, 101. 그래서 i가 100 이상이냐, 100보다 크냐 하는 조건에서는 100일 때는 역시 false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101일 때 true가 돼서, 종료가 돼서 이 경우에 카운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뒤목임표 이 안쪽에 여기 점수 i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 하는 부분을 하나 더 둬서 체크해도 되는데, 실제 이제 이 100개의 점수에 대해서 일일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화시켜서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수 값을 뭐 10개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셔도 됩니다.